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 김성훈 이사는 바이오 테마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바이오 이제는 좀 갈 수 있을까요? 네, 이제는 바이오를 좀 다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동안 바이오 섹터를 비롯한 성장주들이 주가가 안 좋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금리가 상당히 가파르게 인상이 되었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에 상당히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나 이런 성장주들의 주가는 상당히 좋지 않았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금리 인상에 대한 고점에 대한 부분들, 언덕이 이제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바이오 섹터도 다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그렇다면 아무 바이오나 볼 필요는 없겠죠. 바이오 내에서도 옥석을 가리기 시작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둘씩 이제는 그동안 좀 기대를 썼지만 나오지 않았었던 대형 라이센스 아웃 계약 그리고 대형 수출 계약 등이 하나 둘씩 하나씩 터지고 있고 터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이쪽 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심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약 바이오 쪽에 우리가 관심을 다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한번 흐름을 체크를 해볼까요? 네, 저는 크게 네 가지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네. 우리나라 코스닥,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 종목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렇죠. 그래도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을 네 개로 압축해서 그 흐름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제가 HTS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천당 제약입니다. 삼천당 제약. 네. 이틀 전이죠.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오늘도 5%대 양호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ABL 바이오. 네. ABL 바이오는 이 현금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올해 들어온 현금이 약 1,800억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금 흐름에서 봤을 때 ABL 바이오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레고캠 바이오도 추가적인 라이센스 아웃 계약이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알테오젠.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 9월, 8월 달에 좋은 흐름을 보였다가 네. 시장의 어떤 조정과 같이 좀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좀 보셔도 좋을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바이오 네 종목 정도를 선별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제 좀 바닥을 잡고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종목들로 쭉 한번 선별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중에서 김성훈 이사님이 생각하시는 최선호주 탑픽은 뭡니까? 저는 삼천당 제약을 이제 좀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황반병성 치료제죠. 이 전 세계 블록버스터 신약인 아일리아에 대한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얼마 전에 상한가를 간 이유가 바로 이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를 유럽에 공급하기로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계약이 나왔죠. 이 삼천당 제약을 그동안 오랫동안 투자를 하신 분들은 정말 속이 정말 타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거의 2년에 3년 동안 나온다 했지만 결국 나오지 않고 주가는 속절없이 무너졌었던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데 기다리고 기다리던 계약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달라지냐. 유럽 계약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캐나다와 미국 쪽 북미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그리고 중국, 남미, 오세아니아 쪽까지 글로벌 계약이 하나 둘씩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바이오 시밀러의 특성상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 아일리아에 대해서 바이오 시밀러 개발한 회사가 삼천당 제약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있고요. 알테오젠도 있고 몇몇 회사들이 있습니다만 네. 일단 시장 선점에 어떤 효과를 기대했을 때 다른 회사들은 아직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그래서 일단 시간적인 측면을 봤을 때 삼천당 제약이 먼저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또 내년 초에는 에스페스라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보통 약을 주사로 왔는데 이걸 주사로 맞지 않고 먹는 약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에스페스와 관련된 추가적인 수출 계약도 기대를 이제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주가가 이제 단기에 올라왔기 때문에 좀 이격에 대한 부담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게 단기적인 테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을 최소한 내년 1분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보셔야 될 종목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시장에 참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간에 만에, 이거는 뭐 됐냐 만에 네. 상당히 얘기가 많은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옛날에 셀트리온이 생각이 났어요. 네.
셀트리온도 초기에 이제 올라갔을 때 초기에는 뭐 분식회계다, 뭐 하다 워낙에 네. 만드는 얘기들이 그쵸, 많지 그쵸.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매도와의 싸움을 이겨내면서 결국 지금의 셀트리온이 만들어내었던 거거든요. 지금의 어떤 삼천당 제약도 시장에 정말 안 좋게 보시는 시각들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근데 결국 그것을 이어내면서 아마 주가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한번 네.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체크해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번 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가격을 잡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5일선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47,3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아, 47,300원 아래에서는 한번 1차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6만 원 선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일단 1차적으로 떠 있었기 때문에 네. 좀 짧게 4만 2천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 만약에 4만 2천이 깨지게 되면 조금 느긋하게 밑에서 아래에서 다시 한번 잡아보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청당 제약이 셀트리온의 다 그런 명성을 뒤이어서 한번 그런 모습,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신데요. 이번 주에 일단은 시세를 분출했지만 좋은 가격 전략, 4만 7천 원 아이 초반대에서는 좀 잡아볼 만하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주시고 삼천당 제약의 앞으로의 흐름, 앞으로의 사업 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테마인 이슈는 김성훈 이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좋은 전략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사님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